안녕하세요. 송상진TV의 송상진입니다. 아, 제가 이 노파심에 딱한 말씀만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시간체육의 영상이 지금 제가 채널 목록에 만들었는데요. 아,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무엇이라도 바라는 분이 계시면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. 예. 혹시라도 좀 난중에 혹시라도 뭐제 채널 영상 봐줬는데 왜안 봐주냐, 자기 걸안 봐주냐 뭐 이상한 말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예,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한 말씀만. 예, 아니,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, 예, 저보고 이제 성상진 씨는 도움을 받으려면은, 먼저 도움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참 좋은 말인데, 맞죠? 맞는 말인데,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도움 많이 드렸어요. 예, 저도 많이 드렸고, 그분들이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꼭, 내가 당신 거 봐줬으니까 저한테 오세요. 그럴 순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, 제가 무슨 꼭 구걸해가지고 꼭 오시란 말씀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. 혹시라도 제가 이제 시간체육 영상을, 예? 뭐, 와가지고 꼭 봐주세요. 그러고 싶진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시간 나고, 뭐, 정말 자기 전에 뭐, 저한테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저는 도움이 되겠지만, 예? 그렇다고 일일이 제가 여태까지 도움 준 분들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제 영상 좀 봐주세요. 그럴 순 없으니까 절대 오해 없길 바라겠고요. 제가 시간체육 영상은, 예, 정말 무엇을 바라든지 아니면은, 예, 무엇을 바래가지고 찾아오신다면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. 예. 아니,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일일이 저도 도움 준 분들 많아요. 예? 도움 드린 분들. 근데 그거를 제가 설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한테 뭐 도움을 드렸다. 그 100명 다 찾아가가지고 댓글로, 예? 제가 지금 시간 채우고 있으니까 좀 와주세요. 그렇게,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잔하잖아요, 좀. 예. 설사 뭐한 명이 오더라도 그것도 내 복이고, 100명이 다 와도 그것도 내 복이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얘가 옛날에 초창기 때제 유튜브 시작할 때 거의 비슷하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20만 구독자분도 계시고 거의 다 지금 성장했어요, 보면은. 저는 뭐 이거 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 아까치 아치까치 해가지고 뭐돈벌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제 채널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웃으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니까요. 예, 진짜 무슨 뭐 선한 마음으로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한번 내가 좀 봐줄게 뭐 그래가지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오셔가지고 정말 뭐라도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라면은 정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정중하게. 예. 네, 성상진TV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